한동훈 얘기 좀 할까요? 네네. 왜 이렇게 날뛰고 돌아다녀요? 도대체 이 사람 뭐야 정체가? 이재명 잡기 하나만 돼 있고 이재명 공천이 뭐 대장동 공천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번 총선은 자신의 대선과 네. 맞물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 날뛰는 겁니다. 아. 그런데 참 뭐랄까요? 똑강아지 같다 이런 생각을 좀,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정치가 너무 쉬워요. 아. 지금 한동훈이 하는 걸 보니까 사실 네. 윤석열 보십시오. 정계 입문하고 1년 만에 아. 1년도 안 돼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쉬워 보이죠 정치가. 아. 그런데 저는 사실 윤석열 네. 씨가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믿었던 이유가 우리 국민이 어떤 분들인데 저도 그랬어요. 이 정치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사람을 저렇게 대통령 시킬 수 있겠는가 뭘 믿고 뭘 보고 근데 시켰잖아요. 여기서 제가 멘붕이 왔습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무나 대통령 시켰더니 나라에 남아있는 돈이 3조도 안 돼요. 글쎄 말이요. 예, 엉망진창입니다. 총선 이후에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그동안 돈 빌려서 네. 대출을 해서 쌓아둔 빚 그 폭탄이 터집니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4월에서 7월 사이에 네. 상환된다고 그러는데 정말 네. 경제 암흑기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악물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걸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지금까지는 있었단 말이죠. 네. 윤석열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런데 윤석열 이후에는 시대 정신이 각자 도생이 돼버렸잖아요. 네, 여러분 총선 이후 이를 악무합시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총선에서 정말 그 정권에게 경고가 될 만한 표를 던진다면은 상황이 조금 나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참 큰일입니다. 어쨌든 한동훈이가 그 윤석열이 저렇게 깜도 안 되는 사람이 자질은 물론이고 진정성마저도 없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아. 나는 못할 게 뭐가 있나. 윤석열 잘하거든. 그렇죠. 아, 저 별거 없거든. 잘할 거 잘할 거다. 술만 마시고 말이죠. 어. 뭐 법도 모르고 그냥 실내되기 바쁜 저런 사람보다는 훨씬 자기가 스마트해 그렇지. 보이고 또 트렌디해 보이고 그 윤석열에게 결핍됐던 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니 다음 대통령은 나다. 그러나 이번 총선이 중요한 관문이기 때문에 요거 나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언론의 힘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한번 이번 총선에서 성과를 내고 다음 대선까지는 그야말로 빨간 카펫가 깔린 길을 걷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설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하룻가마지라고 생각하세요? 한동훈이를? 그렇게 해서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셀카 정치하고 있잖아요. 셀카 맞아요. 정치. 지금 셀카 정치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지도 못하고 있고 네.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특시 효과를 느낄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거의 몰리는 거죠. 뭐. 그렇죠. 지금 윤석열이 지지율이 올랐어요. 국민의힘 지지율도 조금 오르는 양상입니다. 네. 이게 뭐냐? 뭡니까 그거? 망할 것 같다. 큰일 났다. 윤석열의 설날 앞둔 KBS 인터뷰를 보니까 김건희 명품 백수수 관련해가지고 이렇다 할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출마자들이 지금 굉장히 낙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공포에 쩔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지지층이 결집할 수밖에 없어요. 멋지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윤석열에 대한 심판 여론. 그러니까 국정수행에 대해서 지금 잘 못하고 있다. 네. 못하고 있다. 이 비율이 지금 55%를 넘었고요. 이게 2022년 지방선거 이후로 거의 굳어졌습니다. 콘크리트예요. 맞아요. 이 민심을 바꾸지 않고서는 총선에서 우리가 선전할 것이다. 이런 그들의 기대는 네. 그들의 기대로 끝날 뿐입니다. 한동훈은 그렇게 올랐다 그러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는 지속적으로 자기 개인의 지지율로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심 상관없이. 예, 예. 그거를 여론조사할 때 여러분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는 네. 이재명 대표에게 상대가 안 됐던 사람이었는데 국민의힘 지금 네. 사실상의 대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지지층이 그냥 뭉쳐있는 거예요. 한동훈이 정말 좋아서 네. 그리고 훌륭해서 이렇게 지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성적을 보고 한동훈이가 깜도 안 된다라고 네. 판단되면 힘이 빠지는 것이고요. 네. 황교안처럼 될 겁니다. 제 예측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사장님 어제 그래서 이제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천인데 네. 자기 정당의 얼굴들을 내놓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어제 민주당에서 발표를 했죠. 네, 네. 자료를 좀 보셨습니까? 현역 의원들 뭐 단수 공천도 있었고 대부분 다 현역 의원의 신인들을 많이 붙였더라고요. 1대1 구도를.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건 기존의 공천 과정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뭐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분들 중 네. 상당수는 이재명 대표 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은 고민정 최고위원이 단수 공천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낙심하시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이 지금 공천 심사 룰을 보니까 여론조사 네. 20% 포인트 격차면은 양자 대결 구도에서 양자 대결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아웃시키는 20% 이상 지지받고 있는 그 경선 후보가 네. 단수 공천됩니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상대자가 이제 김상진 예비 후보였는데. 아, 계속 나오셨던 분. 네, 그렇습니다. 뭐 추미애 저 장관이 의원이 됐던 2016년, 또 고민정 의원이 전략공천 됐던 2020년에도 네. 광진을 해서 나오려고 했던 맞아요. 분이었죠. 그때마다 계속 좌절돼가지고. 그때 새로... 양정철이가 만나서 김상진 씨한테 하지 말아라. 기부업시켰던 지난번 선거에서. 그래서 아,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네, 양정철 씨가. 예, 아이고. 그래서 참. 고민정 후보가 그렇게. 그래서 당시에 그 김상진 씨가 뭐 이거는 부적절한 공천이다 라면서 막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네. 근데 뭐 일주일도 안 돼서 내가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받아들이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세상에 이번에도 경선 없이 네. 단수 공천이 돼서 오늘부터 당사 앞에서 단식 농성한다 이렇게 또 아이고. 밝혔는데 예. 이번 룰 같은 경우는 시스템 공천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불공정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네네네. 다만 룰을 짤 때 말이죠. 현역 의원은 무조건 경선을 한다. 이 원칙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가 고민정 후보의 지지율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오면요. 경선해야 합니다. 걱정이네. 그렇죠. 오신환 후보가 제가 보기엔 만만치 않아요. 그럼요. 예, 이 사람이 이제 관악에서 주로 정치를 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그 정치 내공이 상당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염려가 됩니다. 어쨌든 네. 시스템 공천이 이번에 도입되면서 지난번과 많이 네. 달라진 점은 뭐냐면은 3자 대결 구도에서는 네. 결선도 가능하게 바꿨습니다. 호남이 아마 그게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호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호남은 거의 다 단수 공천 없다 그러고 네. 다 양자 대결이나 그다음 예. 3자 대결은 결선 투표 간다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호남도 그렇지만은 강북을 아. 박용진, 아 거기도 정봉주, 이승훈 이 세 명이 지금 3자 대결 그렇죠. 구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셋 다 막막한 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는 단수 공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선으로 가게 될 경우 그러면은 세 명에서 판단이 안 난다. 과반이 넘지 않는다. 그러면은 결선을 가는 거. 이 양자로 해서 결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번에 도입됐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 아닙니까? 그렇죠. 최고위원을 경선 붙이는 건 좀 어렵지 않겠는가? 아, 그래서 사실은 도전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광진을 같은 경우 양자 대결 구도로 갔었는데 늘 나오시던 김상진 후보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아, 여러모로 이제 좀 지명도나 이런 면에서 지명도가 깡패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론조사 인지도죠. 인지도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밀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좀 내공을 쌓으시고 좀 네. 인지도를 높여서 지역에서의 어떤 평판을 높인 다음에 도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천이라는 게 비정해요. 예, 예. 그리고 너무 이제 다 인생을 걸잖아요. 후보들이 불쌍해. 제가 아는 어떤 후보는 제가 그래서 참 마음에 비치는 게 뭐냐면 제가 2012년에 출마를 했다가 뭐 민주당 총선 패배의 원흉이 돼버렸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네. 제가 나온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로 나오려고 했던 분 원래 정봉주 의원 지역구인데 그 양반이 감옥 가는 바람에 이제 거기가 경선지가 돼야 하는데 네. 제가 전략 공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정말 참 엄청난 특혜를 입은 거죠. 제가 그래서 두고두고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아. 그때 낙선한 이후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다시 어떤 정치적인 네. 어떤 미래를 네. 재고할 여지도 없이 그 경쟁자들, 도전자들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걸어. 아유. 아파트를 팔았어요. 어휴. 아파트를 팔았어요. 이분들은 본선에 나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팔면은 그대로 날리는 거지 어떻게 보전을 받습니까? 그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야 참 이게 비정하기 짝이 없는 동네가 바로 정치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완전히 승자 독식의 전형적인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사실은 그때 민주당 후보가 안 되고 다음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쪽에서 정치를 했는데 또 낙선하시고. 아이고. 예, 그랬습니다. 정치 낭인이 되는 길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저도 주변에 누가 후배들이 한다 그러면 한 번 좀 더 생각해봐. 항상 그래요. 그걸 너무나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하여튼 뭐 광주도 민영배 의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다 안도걸, 이용선 의원도 앙천을 해. 양천갑의 형이 관악갑의 유기용. 전에는 이 현역 의원들하면 거의 대부분 단수 공천이었거든. 네네. 이 신인들을 다 붙이고 있어요. 예, 예. 이거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죠? 예, 예. 평가받는 거죠, 실제로. 아니, 그래야죠. 당연히 그게 정상적인 것이고, 혹은 하면 또 지원자들이 많으니까 경선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네. 어쨌든 시스템 공천으로 가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는 네. 굉장히 그 신선하고,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이거 보도 안 하지요. 안 해요. 이재명이 무슨 사천한다는 사천한다, 식으로. 사천한다. 뭐 아유 한겨레도 뭐라 그러더라. 이재명식 무슨 뭐
이제 한겨레나 경향신문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아, 잘하는 거 잘한다 그러고 네.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종사자들한테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좀 멀리서 떨어져서 보는 입장에서는 아마 네. 제 의견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종의 정의당보가 됐어요. 한겨레나 경향이나 정의당에 대해서 날석에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뭐 비판하더라도 애정어린 비판만 하고 그러네요. 당보가 됐습니다. 당보 내부에서 민주당을 혐오하는 그런 기자들이 상당해 보인다. 그들이 거의 데스크 권력까지 쥐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 밑바닥에서는 또 젊은 기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대개는 이제 페미니즘 성향을 갖고 있으니 민주당이 우습게 보이죠. 근데 민주당 공천에서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언론상에 나오기로는 네. 상당히 최대의 분기점이 된 것 같아요. 서울... 지도부에서는 뭐 임종석 전 실장은 제끼자 그런 거 한 것 같은데 이미 뜻을 그렇게 모은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중구 성동갑 지역 원래 그 거기가 예전에 성동을이라고 임종석 전 실장의 지역구였습니다.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홍익표 의원에게 지역구를 물려줬고요. 그때 제 기억으로 임종석 실장이 그 당 사무총장을 했는데 공천 논란이 일어나니까 그 불출마 선언을 했던 2012년. 거예요. 2012년. 그렇죠. 그러다 2016년에는 강병원 의원의 은평갑인가요? 병을인가? 은평갑인가? 은평을. 은평을. 예, 은평을 지역구에 출마를 했는데 경선에서 강병원 후보한테 졌어요. 졌습니다. 하스피털 강한테 졌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근데 이것이 마치 거의가 전략공천 지역인데 왜냐하면 저 홍익표 원내대표가 있다가 서초울로 이전했으니까 거기 그 성동 구청장 정원호 구청장이 워낙에 정치를 잘해가지고 지방자치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그 지역 국민들의 호응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뭐 거기를 험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본인이 가가지고 떡하니 앉겠다? 아 이건 참 청와대 비서실장 지낸 사람의 그런 태도가 아니죠. 그런 예.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뭐 일단 당 지도부가 어떻게 결정하느냐를 떠나서 임종석 실장이 추한 태도예요. 네. 그런데 그걸 언론에서는 친문대 친명 프레임으로 딱 끌고 가더라고요. 그 모든 언론이 다 이재명에게 적대적이니까 그렇게 몰고 가야죠. 그리고 저기 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이였는데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뭐예요 진짜 이분이 어떤 분이냐 2016년에 이제 본인이 이제 도봉에 네네, 지역구를 돋쳤으니까 거기서 그때는 하위 20%를 그냥 컷오프 시켰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셨어. 아예. 맞아요 맞아. 그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아웃되셔가지고 양심이 많아. 그러니까 나가는 것마다 이 양반이죠. 국민의힘 출신이야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야 의구심이 들 정도로 더불어민주당에게 대단히 적대적입니다. 쓰는 그러네요. 표현도 굉장히 날서고요. 네. 아니 그때 양심이 남아있는 거지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그렇지.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제 사무총장으로 해서 이렇게 발탁이 되셨고 또 임기를 채우셨으면은 그래도 멋있는 정치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게 된 책임은 추미애 장관한테 있다. 추미애 장관이 아니, 처절하게 그분, 그렇게 싸웠는데 그분은 지금 안티민주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입장이에요. 그래도 그 김현정인 뉴스쇼인가 거의 자주 부른 거예요. 그 김현정인 뉴스쇼는 왜 이렇게 이런 분들만 모시느냐. 아, 그렇잖아요. 개혁지향적이고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그 김현정인 뉴스쇼 잘 나오지 않습니다. MBC 김종대도 하여튼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 불러왔고.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김현정인 뉴스쇼 같은 경우 CBS. CBS는 사실 포털로 해서 네. 자기들의 인터뷰가 2차 생산되는 그런 매체로 보면 됩니다. 이 기사가 떠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포털에서 어떤 기사를 고릅니까? 예. 저기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에게 적대적인 인사들만 나와가지고 그 인사들만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인사들이 주로 나와서 이렇게 떠들고 그걸 기사화해서 내보내면 네. 포털에서 픽하기 좋죠. 이게 이제 포털의 이런 친정부 경향성. 문재인 정부 때는 뭐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만 윤석열 정권 들어서 어떤 친정부 경향성 이걸 타고 CBS가 그런 분들만 모시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 개항을 이렇게 잠깐 짚어볼까요? 네. 양평고속도로 원희용 네. 그다음에 또 누구죠? 유동규 이재명 대표 또 흠집내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여론조사상에는 뭐 더블스코어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말도 안 되는 도전입니다. 언급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방정치를 한 분입니다. 그렇죠. 지방정치 한 분들이 중앙정치만 한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면 네. 그 지방정치는요 정말 순간순간 곳곳마다 민심을 경청하는 그런 게 이제 체득이 돼 있어요. 훈련이 돼 있는 거죠. 네. 다 완전히.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는 이 양반이 퇴근을 할 때 탄천길로 해서 가면서 공중화장실 들어가가지고 딱 이렇게 문지른데요. 그 먼지가 나면 이제 전화해가지고 청소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어디 그 성남 시민이 무슨 민원을 트위터에 올리면은 즉각 리트윗을 해서 아무개 그 담당관에게 맞아요. 즉각적으로 업무 지시하고 그랬더니 성남
씨 공무원들이 좀 미치고 환장한 그러셨지. 그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데 훈련이 돼 있는 분들이 네. 뭐 정치 경험이 없는 유동규는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냥 양평고속도로 구름 위에서만 정치를 해왔던 원희룡이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그 원희룡이 나왔으니까 김건희 대 이재명 구도가 잡히는 거 아니에요? 원희룡이 나왔으니까 아니 뭐 명룡 대전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전은 무슨 대전이야.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뭐 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조국 신당 때문에 우려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요. 또 기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 문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다. 조국 전 장관이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네.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사법부가 좀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주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과도했던 수사에 대해서 일침을 놓는 식으로 판단을 했다면 서로 일부 유죄가 나오더라도 맞아요. 이렇게까지 판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했는데 사법부가 제동을 걸기는커녕 이 죄가 다 드러났는데 왜 반성이 없느냐 이러면서 1심, 2심 본인은 그렇고요. 또 부인, 다른 가족들 즉 네. 구속된 상태고 예. 즉 멸문지화의 상황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이런 사법부를 보면서 이제 절망을 한 거죠. 네. 법학자로서 그 사법부가 마지막 정의 네. 보루가 돼야 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같이 윤석열과 협잡을 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니 예. 본인으로서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국민에게 자신의 어떤 정당성과 억울함을 네. 호소할 수밖에 없는 길이고요. 유시민 작가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그 출마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다만 예전에 그 뉴스 공장 나와가지고 명예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출마를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지금 지적을 했거든요. 뭐 제가 뭐라고 지적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당신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정치를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제가 그렇게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만 어쨌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피한데 그런데 한데 신당 창당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요. 네. 아니 본인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든지 혹은 뭐 민주당에 입당한다든지 민주당에 입당해서 도전을 한다든지 뭐 물론 민주당에서 공천을 줄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해 보입니다만은 신당을 창당한다는 것은 1대1의 대결 구도 속에서 윤석열을 제대로 심판하고 싶어하는 민주시민들의 어떤 이번 총선에 대한 기대 네. 여망 이런 것들에 뭔가 좀 역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신당 창당을 해야 했는지 평소 선비 같은 그런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신당 창당을 결행한 데에는 아마 창당하셔야 된다. 우리가 정치적 실체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부추기는 세력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못 나올 거라는 얘기들이 정가에서 세상에 출마도 어려운데 신당 창당까지 한다는 거는 이 꾼들이 붙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요. 예, 네, 그렇잖아요. 그 인재 영입 위원장을 자기가 맡겼다. 그건 뭐 사실은 뭐 어느 당이든 이재명 대표도 지금 당 인재 영입 위원장 예, 아닙니까? 예예. 예, 예. 뭐 그렇다 하더라도 실무도 만만치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을 것이다. 그 누구예요? 그 사람이? 이거 아시는 거 친문 진영에서 예. 친문 진영에서 이렇게 정당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위성 정당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창당과 후보 영입 그리고 순번 배치를 해본 사람이겠죠. 전 그렇다고 봅니다. 제 나름대로 여러 그 민주당 인사들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그분들도 이제 사실은 한 그 30%는 좀 추정을 좀 섞었는데 네. 그분이라고 합니다. 양모십니까?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셨네요. 만약에 양정철 씨가 정말 여기 개입돼 있다면은 이거는 조국 장관이 이건 정말 똥볼을 차는 것이다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그래도 자기 중심을 잡겠죠, 설마. 아, 그런데 이제 정치에 대해서 모르시잖아요. 법학자로는 뭐 대한민국 최고의 형법학자다.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지만은 예. 그러나 정치는 그 일선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분들보다는 더 알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민주당하고 서로 간에 선의 경쟁들을 이루어서 아 지금 선의 경쟁을 할 때가 아니에요. 돼요. 지금 하나의 어떤 실체로서 맞상대를 해야 되는 건데 예, 이거 표를 갈라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이거는 시민들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타협 지점이 없습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서 조국 전 장관이 만나서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연관성을 가지면서 서로 간의 협력적 관계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자성은 독자성도 인정하고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께서 네. 이재명 대표하고의 면담을 많이 요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안 만났습니까? 예, 그거 왜 그랬지? 못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건 좀 많이 아쉽다. 주변에서 그걸 막았나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네. 만나려고 했는데 회동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고 좀 늦게라도 만나야 된다고 좀 만나야 된다. 하고 그리고 만나서, 예. 뭐 사실 민주당 후보로 나가는 게 부담스럽다면은 조국
전 장관이 예를 들면 지역구에 나간다 그러면 그 지역구에 민주당은 공천하지 않고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든지 그렇지요. 아니면 경선을 붙인다든지 경선 붙으면은 무조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죠.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해서 야권 단일 후보를 구성하면은 그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조국 전 장관도 명분이 있는 것이고 명분도 있고 당선될 확률도 커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신당 창당 깃발을 들어가지고 예. 간단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창당의 문제는 이게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궁지에 몰렸을 때 그냥 언론 편에 서서 검찰 편에 서서 삿대질하고 돌 던졌던 그 친문 세력들 네. 아니 양정철 씨조차도 사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잖아요. 네. 조국 전 장관 쪽에 계신 분한테서 제가 좀 여러 루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예. 들어봤는데 예. 양정철하고 조국 전 장관하고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양정철은 절대 개입돼 있지 않다. 아 그래요?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런데 이제 그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정말 양정철 씨등 네. 조국 전 장관이 어려웠을 때 침묵했고 네. 외면했던 네. 혹은 돌을 던졌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조국 신당에 임발부돼 있다? 이러면 네. 진짜 조국 전 장관이 이용당하는 거죠. 예.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었잖아요. 네네. 그때 좀 문재인 대통령 알았다고 그렇게 또 이해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건 무책임한 발언이죠. 무책임한 네. 발언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의 어떤 그 총선의 그 시대 정신이 네.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야 조국 너 나가서 해라 이런 얘기죠. 이해한다라는 말이 그게 어떻게 그게 그냥 단순히 이해한다 I understand 그 말이 되겠어요. 문재인 대통령님 큰 어른 역할을 좀 해줘야 돼. 저는 이낙연 전 나갈 때도 한마디 쓴소리 하고 말이죠. 네.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주. 예전에 김건희가 그런 말 했잖아요. 결단력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사실은. 네. 하여튼 뭐 판은 벌려졌으니까 결국은 이거를 이제 조국 전 장관도 그렇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뭐 같이 하든 뭐 둘로 나눠줘 하든 어떤 간에 네. 우리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어떤 사람 난 비례 민당 찍을 거야. 난 비례 조국 신당 찍을 거야. 근데 유시민 작가는 이제 그게 원래 민주당 안 찍으려고 하는 비례표가 조국한테 가니까 나쁜 거 없다 이렇게 논리를 피더라고. 아 그럴까요? 네, 하여튼 뭐. 그 부분은 좀 제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출마는 제가 동의하지만은 그러나 신당 창당은 이거는 아. 이건 오버로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말씀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